혼자였다. 아빠와 함께 살면서 경환이는 아빠를 돕는데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아빠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아빠 생각에 또다시 말이 없어지는 경환이. 아빠 개드리니까 어때? 기분이 참이래요. 아빠는 언제쯤 오실까? 혼자 아빠를 기다리는 시간이 여전히 경환이에겐 힘들다. 그날 오후 부자는 또 한 몸처럼 붙어있다. 영아씨가 손톱을 깎아주는 동안 경환이는 쏟아지는 졸음을 주체하지 못한다. 그런데 경환이의 잠이 한순간에 달아났다. 흰머리. 아이, 좀 가면 입술을 못하나. 아빠의 흰머리가 계속 신경에 거슬리는 모양이다. 아거나 또. 근데 아빠 흰머리 왜 뽑아주려고? 안 늙어보려고. 창피할까봐. 아빠 신발 뽑아줄래? 아이, 그걸 뽑자. 아, 이거 뽑아야죠. 꽃머리 잡으려고 그러지 뭐. 아니요, 시선머리 뽑을 건데. 잠깐만,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내가 못 보잖아요. 흰머리를 뽑아서 아빠가 젊어진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경환이다. 검은색 뽑아야 한번 틀면. 흰머리를 뽑아드리는 거야, 경환아? 집중 좀 하게 해요. 좀 조용히 해보세요. 집중 못 하겠어요. 가끔씩 뽑아줘. 아니, 가끔씩 안 뽑아줘. 네가 밤 내게 뽑아주고 기분 안 좋아 안 뽑아주고. 단 한 번도 엄마나 할머니와 걸어본 적이 없는 경환이. 대신 경환이 옆에는 늘 아빠가 있다. 경환이에게 아빠 영아 씨는 엄마이기도 하다. 오늘은 모처럼 부자가 장을 보러 나섰다. 장 얼마나 드릴까요? 삼겹살 만 원어치만 주세요. 삼겹살에 쌈이 빠지면 섭섭한 법. 삼겹살과 배추로 장 보기는 끝이 났다. 시장에 오면 경환이가 꼭 들르는 곳이 있다. 어묵 가게다. 경환이가 시장에 오는 재미이기도 하다. 오랜만에 사주신 거세요? 네, 한 두 달이에요. 한 두 달 전 같은데. 국물 줄까? 너무 많이지. 그때 슬쩍 문제를 내보는 영아 씨. 500원이 두 개면 얼마야? 500원이 두 개면 계산해봐요. 2,000원? 1,000원. 계속 이제 먹었어요. 엄마인지 몰라요, 계산하면요. 길을 가다 간판을 읽게 하는 건 영아 씨의 읽기 교육법이다. 6점. 6 아니에요, 6점. 6점 왜 몰라요? 어떡해, 너 말 좀 봐. 이번엔 좀 쉬운 글자를 골랐는데. 이거 있잖아, 이거 밑에 큰 글씨. 이거 왜 큰 글씨? 사진과. 관. 아니. 관 아니고 이렇게. 확 한 대씩 빼먹어. 글씨를 알아야 되니까 하나하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니까. 아직 좀 완벽하게는 한 글 못 깨쳤나 봐요? 네, 완벽하게는 하기 안 돼요. 내일 학교 들어가면 완벽하게 배우겠지. 네,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네, 고맙습니다.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엄마 등에 업혀보지 못해서인지 경환이는 지금도 아빠 등에 업히는 걸 좋아한다. 오늘도 기어이 아빠 등을 차지하고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졌다. 아빠도 저 여기 있었지. 여기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 집에. 그치? 그때 졸렸어요. 계속 오겠죠. 가족 부담이니까. 걸리지 못하니까 어리니까. 경환이에겐 아빠 등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다. 작은 모처럼 주방에 고기 냄새가 진동한다. 경환이는 상을 차리고 부자의 저녁상이 차려졌다. 저도 아냐 보게 해주시고 아빠도 몸 안 다치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아프기도 안 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아냐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놈으로 기도합니다. 어서 고기를 먹고 싶어서 서둘러 기도를 마친 경환이.
그 와중에도 쌈은 두 개를 준비.